네, 안녕하세요. 6월 20일 종목진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양지수 급락 이유하고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정리한 거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많이 상승 출발했어요, 그죠? 상승 출발하다가 장중에 많이 내려서 좀 황당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코스닥이 상승했잖아요. 0.7%, 0.6% 정도. S&P 500은 0.2%, 3% 상승했는데, 그럼 오늘 아침에 미국 야간 선물이 플러스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할 거라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하염없이 흘려내렸어요. 그런데 하락하는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렸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수 없었어요, 장중에.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폭탄으로 인해서 신흥국이 도미노로 디폴트 위기에 다다랐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기사가 있어서 결국은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되는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나 유럽 증시, 뭐 연중시, 중국 증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MSCI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MSCI 지수,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 정리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신흥국 경제, 물가, 금리, 경제 성장, 삼중고가 둔화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고요.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94년 이후 가장 큰 폭인 0.75%포인트 인상하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뜨리죠. 신흥국도 금리를 인상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 신흥국의 부채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거든요, 7월 달에. 브라질 화폐인 레아라가 달러화 대비 며칠간에 3% 급락하거나, 칠레 페소화가 3% 급락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다음에 최근 MSCI 신흥국 지수도 많이 내렸습니다. 세계은행은 증가하는 식품, 에너지 가격 영향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에 급속히 늘어나는 이자 상한이라고 상한이겠지 상한 부담이 신흥국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MSCI 지수 23개국에 포함되는 23개국이 장기채 금리가 미국 장기채보다 8%포인트 높죠. 이거는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은 국민들이 미처 대응이 어렵죠. 못 따라가죠.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브라질과 칠레의 달러 대비 환율도 9%씩 올랐던 것 같고, 스리랑카, 잠비아, 레바논 등 국가는 이미 부도 상태죠. 특히 스리랑카, 매일 시위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공급이 멈췄죠.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남미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아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이미 불어나기 직전에 임박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불어나기 직전에 임박해 있는 상태여서. 우리나라 이제 그 우려에, MSCI 지수,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순매도해서 이것이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이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환율도 급등했겠죠. 환율이 직전에 1296원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1295원이었어요.
오늘 하락에 따른 대응 전략이랄 것도 없어요. 뭐 대응 전략이랄 것도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외국 증시 대부분 양호해요. 유럽도 양호, 중국은 뭐 소폭 상승하기도 했고요. 유럽도 양호합니다. 근데 한국이 마이너스 2%, 코스닥 마이너스 3.6%, 대만이 마이너스 1.7%, 베트남이 마이너스 1.5%, 말레이시아 마이너스 1.8%. 뭐, 오늘 하락 이유가 명확히 알수 없어서 내일 반등 가능성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적었는데, 디폴트 우려라면 뭐죠? 이거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락 이유가 신흥국 디폴트 우려라면 장기화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더 하락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한국은 아니야. 뭐그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거든요. MSCI 지수는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에 포함되는 게 맞죠. 정확히 판단이 쉽지 않은 상태니까,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일단은 최선일 듯 합니다. 하락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뭐, 그럴 필요 없죠. 하지만 추가 하락한다면, 이 신흥국 디폴트의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지금 막 급격히 나오는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뭐 이게 현금 비중 늘리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더 추가 하락한다면 물론 반등한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죠. 자, 우리 저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직전 고점이 1296원인데 1295.84 거의 고점까지 왔어요. 현재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은 플러스 0.6% 정도 소폭 상승 중에 있고요. 유가는 좀 많이 내렸어요. 마이너스 6% 정도 급락했습니다. 유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추가 하락할 것 같다고, 그죠? 추가 하락할 것 같다고. 유가는 하락할 거라는데 6% 정도 내렸어요. 우리 증시가 너무 낙폭이 커서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좀 우려가 됩니다. 좀 어렵네요. 일단은 내일 뭐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오늘 제가 이탈가를 다 정정해놓고 이탈가 깨지면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 늘리는 전략. 뭐 지금 처음 나온 일이었죠? 신흥국 디폴트 가능성. 그렇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비츠로테크는 제가 플러스 5% 이상에서 사면 안 된다 그랬는데 플러스 4%의 매수 신호 줬는데 그냥 그 부근에서 됐어요. AP위성은 올라갔는데 양봉 만들었는데 비츠로테크는 양봉을 못 만들었네요. 위성의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여부에 다른 것 같습니다. 얘는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만 나로에 비츠로테크는 고체 연료 뭐 이렇게 만드는 거여서 아무래도 조금 저게 떨어지나 봅니다. 나로 내 발사 기대감 있으니까 아침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CS 그 풍력 관련주 오늘 야 아침에 사실은 멋졌어요. 6% 출발했거든. 6% 아침에 보합이 6%까지 쫙 올라가더니만 뭔 일인지 갑자기 훅 빠졌어요. 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좀 어이. 예? 아침에 좀 너무 어이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뭐. 이게 뭐죠? 아침에 멋지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동국SNC도 그랬죠? 오늘 아침에 3.8% 강하게 풍력 관련 게 저게 있는 거지.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주도 얘도 오늘 뭐 3.7% 갑자기 2% 떠서 출발했어.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갑자기 막 하라고 전환된 거죠. 우리 그 신재생에너지, 풍력, 원자력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 KH바텍, 파인테크닉스도 오늘 뭐다 내렸으니까 내렸겠죠.
삼성전기도 장중에 3.2%까지 내리더니만 OCI도 오늘 장중에 6% 정도 올랐어요. 아, 좀 아쉽죠. 장만 좋았으면 정상적이었으면 오늘 완전 우리 정말 좋은 날이 될 뻔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투어도 어제 많이 오르더니 오늘 단숨에 매수가까지 와버렸어요. 신택도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 오늘 수익 줬어요. 매수가 대비 한 4, 5% 5% 수익 줬으니까 개별 대응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요거는 기다렸다가 돌릴 때 추가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국제유가 급락하니까 WTI 원유선물 인버스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황당한 날이었는데 일단 잘 끝나고 내일 반등하길 기대해 볼게요.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머징 일반 국가하고는 좀 다르죠. 또 오늘 저녁에 장 흘러가면서 내일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열심히 샀어요. 오늘 좀 많이 샀어요.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샀는데 금융투자가 많이 사면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예, 금융투자가 많이 올랐죠. 많이 샀죠. 외국인이 산걸 금융투자가 다 받았어. 이럴 경우 2, 3일 내내, 내일 또는 모레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전에 편히 쉬시고 내일 반등장 좀 기대해 볼게요. 오늘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